SK텔레콤과 KT가 젊은 층을 겨냥한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가운데 이제 LG유플러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올해 최 파격적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였던 LG유플러스가 조만간 신규 LTE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박주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LG유플러스가 최신의 이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SK텔레콤이 청소년 네. 그 LTE 전문 요금제 이 브랜드 0을 내놓고 신규 요금제를 논의하면서 LG유플러스도 시장 파급력과 소비자 니즈를 분석해서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치겠다라면서 이달 중에 신규 LTE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LG유플러스는 LTE 요금제에서 월 55,990원에 6.6기가, 월 65,890원에 11기가, 월 74,800원에 16기가, 월 88,000원에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요금제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 5기가에서 100기가 정도를 제공하는 중간 구간대의 저가 요금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타사와는 다르게 고가 요금제는 손은 댔었는데 저가에서는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5만 원, 6만 원 이 그 중간 요금제 대에서 네. 이 신규 요금제가 네.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LG유플러스는 현재 65,000원 요금제 구간에서 한 달에 11기가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력이 낮은데요.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앞서 각각 5월과 7월에 월 69,000원의 사용료를 내면 한 달에 데이터 100기가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 구간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고객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경쟁사의 중저가 상품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100기가 미만 구간대의 요금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KT나 SK텔레콤 개편 요금제에는 없는 10기가나 30기가 그리고 50기가 구간으로 나눠서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6만 원 이하에서도 50기가 안팎의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도 포함시키는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9의 출시일에 맞춰서 20일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갤럭시 노트 9 개통에 맞춰서 신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무제한 요금제와 함께 새 요금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고객 확보 전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는데요. KT와 SK텔레콤이 데이터온과 T플랜을 통해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내세우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규 요금제 출시와 관련해 신규 요금제의 업계의 현황과 니즈를 반영해서 기획하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꼈고요. 다음 주쯤에 아무래도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네. 요금제가 다음 주 화요일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금 경쟁의 2라운드 막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의 어떤 행보가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박주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